201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스토커즈.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똑똑한 쇼핑을 도와줄 쇼핑 토커 스토커스의 지지 키미입니다. 해피 뉴 이어! 예! 많이 받으세요. 원래는 우리가 쇼핑 아이템을 데리고 왔어야 됐는데 신년이잖아요. 우리도 즐겨내지 않겠습니까? 한 따까리 해야죠. 또 새해에 이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술 쇼핑을 좀 해봤는데요. 네, 평상시에 네. 양주들 많이 마시잖아요. 저, 맥주도 양주죠. 양주. 그래서 새해를 맞아서 한국 술을, 전통 술을 마셔보는 건 어떨까 생각해봐서 저희가 한국 술들을 좀 준비해봤어요. 소중한 키미 언니의 아버님께서 직접 제주도에 가셔서 전통 술 세 가지를 사왔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저희도 좀 쉬고 싶었고 제가 한번 시음을 해보면서 먹고 즐기는 시간을 전 한 번도 한국 전통주는 먹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요. 소주 말고 소주 초 저 너랑 후에이 하이 참 이음 이런 거밖에 안 마셔봤는데 사실 정말 난생 처음 보는 술들이거든요. 맞아요. 그럼 그 술과 맛과 또 효능까지 그리고 짧은 역사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아빠 고마워. 아빠가 준비한 술을 소개합니다. Stalkers. 자, 저희가 첫 번째로 준비한 술의 이름은 녹고의 눈물입니다. 왜 벌써 울어요? 이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거워. 되게 무거워요. 짜잔! 안에가 엄청 고급스럽게 돼있죠? 도자기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아, 색감이 너무 예쁘네요. 터콜코이즈. 어쨌든 색감이 너무 예쁘네요. 이 술의 가격은 4만 5천 원이었고요. 저희 아빠는 제주도 공항 면세점에서 구입을 했다고 해요. 4만 5천 원인데는 이 도자기 값이 굉장해요. 이제 유리병으로 사시면 훨씬 싼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고요. 알아보니 인터넷에는 4만 1천 원에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럼 도자기 가격이 녹고의 눈물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옛날 옛날에 해줘요. 빨리 옛날 옛날에 380년 전에 고산리에 수월이랑 녹고라는 오누이가 살았대요. 근데 호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고 합니다. 호르머니가 아프셨나봐요. 지나가던 스님이 이제 오누이한테 100가지 약초를 찾으면 어머니가 날 거라고 이제 거짓 정보로 흘리더라고요. 어떡해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거지? 그래서 이 오누이가 온 산을 찾아서 99가지 약초를 찾아냈다고 그래요. 근데 마지막 약초인 오가피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안타깝게 생각한 스님이 오가피가 있는 위치를 절벽이라고 알려주셨대요. 절벽에 오가피가 있었던 거예요. 있긴 있었죠? 있긴 있었죠. 아, 그래요? 아니 제가 지금 한국 스님은 좋으신 분. 스님은 좋으신 분. 그래서 오가피를 찾으려고 절벽을 오른 거예요. 오가피를 딱 찾은 녹고랑 수월인가 녹고가 이렇게 있고 수월이가 이렇게 있으면은 절벽에서 손을 이렇게 팍 하고 놓친 거야. 놔버린 건 아니죠? 손을 딱 하고 놓친 거예요. 놓친 거예요? 그래서 수월이가 죽었대요. 그래서 녹고가 그래서 녹고가 눈물을 흘리고 흘리다가 죽어서까지 눈물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산리에 녹고무릉이라는 샘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따온 이름이겠죠. 아, 녹고의 눈물. 스토리가 있는 술이었네요. 녹고의 눈물을 만드는 오가피. 동의보감에서 적혀있기로는 정말 효능이 좋은 약초였다고 해요. 옛날 옛적에 이것을 한 개의 금괴가 한 줌의 오가피만큼 비쌌다고 합니다. 그건 구라네요. 거짓말쟁이 너무 많았어. 너무 많았어. 제주 청정지역에서 자란 오가피 뿌리에서 추출된 원액을 60일 동안 발효를 시키고요. 1년 동안 숙성시켜서 만든 발효주입니다. 굉장히 장황한데 오가피술입니다. 오가피술입니다. 오가피술 4만 5천 원! 10년 돌아서 굉장히 순하게 먹을 수 있는 소주라고 해요. 그 말만 들어보고 우리가 맛을 안 볼 순 없잖아요. 그쵸. 그쵸. 이게 약간 생선회, 전복 이런 거랑 잘 어울리는 술이라는데 이게 없어서 저희는 전을 사왔습니다. 전! 자, 그럼 이제 먼저 자, 먼저 그럼 향부터. 너무 좋아. 향긋해요. 와인 냄새도 나고요. 청하! 청하 냄새 나요. 약간 달짝지근한 매실 냄새도 살짝 나는 것 같아요. 달았습니다. 근데 사실 오가피 좀 맛없지 않나요? 그럼 한 잔. 아우 먼저. 아우 먼저. 어머머머. 아 내가 할게 언니 왜. 아 자작. 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야
여러분 짜내.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향은 술향이 나는데 근데 그 술향이 막 소주 마셨을 때 알코올 막 이런 느낌 아예 없어. 되게 부드러워요. 오가피 향이 확실히 안 나. 나요. 그 뒷맛이 되게 이게 오가피 맛이에요? 네. 되게 한방 한약재? 근데 또 심하진 않아요. 심하진 않아요. 거부감 들 정도는 아닌데 일단 한 잔 더. 어? 이거 짠 하고 사자. 그러면은 이거에는 사과 드셔보시고요. 저는 전을 먹어보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어떤 느낌일지. 아! 저희 손 씻었습니다. 위생적인 걱정을 하실까봐 저희 물티슈도 있고요. 손도 씻었습니다. 전이랑도 잘 어울려요. 어, 이게 깔끔해서 어떤 음식의 향을 해치는 느낌은 아니에요. 녹고 눈물만 마셨을 때는 이 특유의 단향이 조금 있었거든요. 사과가 더 달아서 근데 뭔가 어우러지는 단맛이 나요. 그냥 안주가 필요한 걸지도 몰라요. 그러면 너무 행복하다. 근데 괜찮다. 너무 좋다. 그만 드시고 네. 이쯤에서 다음 술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자 다음으로 데려온 술은 백년초주입니다. 가격은 역시나 45,000원이었고요. 한번 까볼까요? 네. 보시면은 병이 굉장히 개성이 강하네요. 백년초로 담근 술이라는 뜻이죠. 백년초는 제주도 손바닥 선인장에 나는 보라색 열매로 담근 술이에요. 백년초의 효능이 어마어마한데요. 비타민C가 풍부하여 피부 미용에 좋다고 합니다. 변비에 좋아서 다이어트에 좋고요. 백년초의 점액이 위벽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위염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뼈를 굉장히 튼튼하게 해줘서 관절염이 있으신 어르신이나 이러신 분들한테 되게 좋다고 하네요. 다 좋아요. 만병통치약입니다. 이제 한번 까볼까요? 그러면 아까 나왔던 전이랑 사과 다시 들어와. 들어와. 일단 향을 한번 맡아볼까요? 오, 굉장히 달아요. 달아요? 달아요. 어? 달죠? 포도주스? 보라색이 아니네요. 그러게요. 보라색일 줄 알았는데 보라색은 아니었어요. 아우님도. 어, 이거 근데 딸기 편하다. 짠! 어, 세다. 아까 거보다 알코올향이 강하게 나네요. 이게 몇 도였죠? 19도였습니다. 네. 향 자체는 한방향이 나는 게 비슷해요. 단향이 나는데 단맛은 안 나요. 약간 고량주 드시면은 되게 달콤한 향이 나지만 입은 달콤하지 않은 상태. 딱 그 느낌인 것 같아요. 전액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어, 전액게 조금 더 깔끔해요. 그리고 전액 거는 약간 여기가 뜨거웠다면 이건 여기가 뜨거웠어요. 자, 그럼 안주랑 한 안주 뭐 드셔보실 때? 네. 세다. 이건 내 생각에는 전이랑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사과랑은 별로 안 어울릴 것 같아요. 한 입? 전이랑 어울려요. 소주의 알코올향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요거를 좀 더 추천드리고 싶네요. 아까 거는 솔직히 센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맹물 같은 거 같아요. 넘기는 건 편한데 약간 이렇게 내가 지금 뭘 마시고 있는 거야? 이런 느낌. 무서우네요. 무서우네. 진짜 무서우네요. 무서우네. 짠. 아 이거 소주에 가까워요. 근데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다. 보라색이 아니어서. 전도 좀 더 달 거라고 기대했어요. 저도요. 약간 포도주스 느낌일 줄 알았는데. Stalkers. 마지막으로 준비한 술은 고소리 술입니다. 고소리 술은 좀 유명해요, 사실. 맞아요. 개성 소주, 안동 소주, 그리고 고소리주 이렇게 딱 세 가지가 우리나라 대표 3대 소주라고 합니다. 그럼 한번 까볼까요? 나 너무 빨개졌어요. 이거 봐요. 팔도 빨개. 오! 소주꼬리 모양으로 생긴 병이네요. 고소리라는 말 자체가요. 그 소주를 증류할 때 소주고리라는 요렇게 생겼네. 네, 요런 데에서 증류를 하잖아요. 그게 제주도 방언으로는 고소리래요. 소주꼬리가. 그래서 고소리주입니다. 근데 이제 키미 언니가 이제 뜨거워 할 수 있는데 40도입니다. 알코올 도수가 40도로 고량주가 40도 아니에요? 네. 저 집에 못 가요. 나 여기서 자는데요. 그래서 돗자리 깐 거예요. 40도로 오늘 우리가 가져온 술 중에 가장 셉니다. 고소리주 자체가 오메기를 증류시켜서 만든 술이래요. 증류시키고 남은 걸로 오메기 떡을 만드는 거래요.
오메기떡 아시죠? 제주도의 그 오메기떡 특산물. 특산물 40도인데 어떻게 마셔요? 아 지금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구나.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일단 한번 떠볼까요? 자 그래서 요 고소리 술 한번 40도 안주도 들어왔고 떠보도록 할게요. 자 정신 차려. 냄새부터 한번 맡아볼까요? 아 어떡해. 너무 즐거워. 40도라고 했잖아요. 40도의 냄새가 나요. 나 지금 큰일 났어요. 아니 좀 빨개졌어요. 나 손도 빨개요. 기분 탓이야. 아 어떡해. 40도의 술은 기름진 음식이랑 잘 어울리잖아요. 여기 기름진 음식이 있으니 마지막 술이니까 짠! 새해 복,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40도의 술이라고 들었을 때 약간 고량주를 떠올렸어요. 그쵸. 고량주도 약간 그 언저리의 도수잖아요. 근데 고량주보다 알코올향이 굉장히 셉니다. 약간 귀를 타고 넘어오는 알코올향이 엄청 찡하고 울려요. 고량주는 향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뭐 약꼬치 같은 거 먹을 때 이렇게 딱 씻겨내려가는 그런 게 있는데 이건 그런 것보다 그냥 죽을 것 같다. 이건 진짜 세다. 만약에 이번 신년에 친구들이랑 벌칙주 혹은 누구 보내버리고 싶다 추천해드립니다. 고소리 술 이게 45,000원이어서 약간 가격적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 그만큼 세요. 사실 이 한 잔이면 누군가를 죽일 수 있습니다. 안 드리고 나발이고 안주 있어야 먹을 수 있어요. 이건 진짜 술만 먹기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이건 진짜 나도 못 먹겠다. 자 그러면은 정신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시작 클로징 멘트를 치도록 합시다. 자 키미씨 오늘의 안전한 기가를 위하여 해줘요. 헛소리야. 자 다음에는 이것보다는 제정신으로 조금 더 예쁜 모습으로 여러분의 쇼핑을 도와줄 수 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쇼핑 전엔 저희 스토커즈를 꼭 찾아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야 마셔. 맞아. 아 마셔!